오늘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자주 사용되는 리틀레니 QCPR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버를 열면 먼저 본체와 페이스 마스크 그리고 여분의 부품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본체 앞에 무릎을 꿇고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 커버에 그 패드가 있어서 무릎이 좀 더 안 아프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에 씌어져 있는 트레이닝복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 몸체 부분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부터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에서 폐 역할을 하는 이 비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끝부분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 모양의 부품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대쪽에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블루투스 마크가 있고 이렇게 파란색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몸체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공급이 완료되면 아까 했던 순서와 반대로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부터 해야겠죠?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QCPR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QCPR 강사 그리고 QCPR 러너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어플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QCPR 강사로 설치를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완료되면요, 이렇게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CPR 영아기도 폐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서 리틀 애니에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요, 몇 차례 흉부 압박을 실시하여 마네킹을 활성화하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압박 부위를 몇 차례 압박하면 사용 가능한 마네킹에 이렇게 리틀레니 1이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틀레니 1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뜨다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이 연필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마네킹 번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네킹에 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에 여러 개의 마네킹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리틀레니 1에 연결된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나오면 이렇게 마네킹이 하나가 연결됐다는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을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보면요,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CPR, 그리고 영아 기도 폐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준비되면 시작이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실습생이 준비가 되면 가슴 압박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을 시작하면 왼쪽에는 가슴 압박의 깊이, 오른쪽에는 가슴 압박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압박 깊이 같은 경우에는 이 흰색 막대가 아래쪽으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가슴 압박 깊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흰색 막대가 초록색 부분까지 충분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슴 압박 깊이가 조금 깊지 않은 경우에는 노란색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가슴 압박 속도를 보겠습니다. 이 가슴 압박 속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였던 하얀색 침이 가슴 압박 속도가 빠르면 오른쪽으로, 느리면 왼쪽으로 가고요. 적당한 속도면 이 가운데 초록색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써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슴 압박 깊이와 가슴 압박 속도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가슴 압박 1분을 직접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점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방금 전에 수행했던 가슴 압박에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노란 화살표가 위에 있다는 것은 방금 전에 가슴 압박 이완이 잘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음으로 CPR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CPR 스타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되면 시작이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에서 가슴 압박을 시작하면요,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가슴 압박 깊이, 가슴 압박 속도를 동일하게 알 수 있는데, 아까 다른 점은 이렇게 폐 그림이 나타납니다. 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했을 때 변하게 되는데, 이 인공호흡을 충분히 했는지도 같이 평가에 들어간다는 점이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과 다른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